뭐 올라가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의 불리한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 설명이 돼야 돼요. 을사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건데요. 외국 사람들이랑 어떤 교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제 일본 사람과 일본을 통해서 해야 되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그 2년 후에 이제 정미조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정미조약은 조선의 군인들, 군대와 경찰 조직을 해산하는 거예요. 또 2년 후에 1909년에 기후각서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 감옥을 관장하는 사법권을 뺏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서 지도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죠. 그 이후에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어떤 민족의 문화나 정신을 말살하려고 신사를 들여오게 돼요. 네. 그런 정책이 항상 한참 펼쳐지는 가운데에 강경에도 신사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참배할 걸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경에서 이런 역사,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강경 성결교의 신앙 정신과 이렇게 대치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보시는 저 파란색 건물이 네. 조선 식산은행 관사예요. 아, 저쪽, 저쪽. 아, 여기요? 네.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일본식 건물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저 어렴풋하게 보이는 산까지 가려면 차로 30, 40분은 달려야 산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이 다시 평야 지역이어서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강경 이 시내가 다 보이죠. 이 정도만 올라왔는데도 벌써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이 옥녀봉 위에는 봉수대가 있어요. 그때 전쟁이 나거나 일본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불을 밤에는 불을 피우고 봉화 이렇게 하는 그렇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재난이 생겼다. 그 봉수대가 여기 있어요. 아, 그렇군요. 봉수대는 원래 높은 산 그쵸. 500m 이상 되, 500 맞죠? 500m 이상 되는 산에나 있을 그런 봉수대인데 여기에 그게 있다. 아.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게 있어요. 진짜 이 근방에서 얘가 제일 높은 거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네요. 앞에 보이시는 안내판이 한국 최초 침례교회의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 여기에 원래 있었던 건가요? 예, 이 잔디밭에가 바로 기역자 교회에 여기 지금 보이죠? 아,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아, 느낌이 어떠실까? 우리 전사님. 기역자 교회를 처음 본다고 하시는데. 그니까요. 비록 교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아. 그 축소판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제 저기 강대상이 있고.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바로 금방 아시네요. 예, 이제 신사 참배가 거부된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일제 시대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교권도 사법권도 다 뺏겨 버리니까 일본 사람 잘못 보이면 그냥 뭐 생명, 목숨까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일본 문화화를 하려고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것이 신사 참배. 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영웅들, 임금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 위패라고 하죠. 네. 그런 걸 그곳에다가 쭉 모아놓고 마치 신처럼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나는 대일본 제국의 뭐 한국 시민입니다. 아. 라는 것을 신앙처럼 고백하는 장소가 신사참배인 거예요. 참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을 때에 피해, 다가오는 피해 이런 것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신영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개성 여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할 정도로 교사 자격증도 있었던 분이고 신학을 또 공부해서 아까 정달성 전도사님보다 일찍 6회 경성 성서학원 졸업하신 분이에요.
백신영 전도사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도 이 일제시대에 우리도 의식을 깨워서 항일 정신을 갖고 항일 운동을 하고 만세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운데에 결사대장으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백신영 전도사님.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풀려나면서 일본선 절대로 어떤 항일운동이나 뭐 만세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사람을 자꾸 붙이고 감시를 하니까 더 이상 서울 쪽에서 역할을 못하고 이제 여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범 전도사님과 백신영 전도사님 투탑으로 해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백신영 전도사님이 1922년부터 29년까지 한 7년 동안을 강경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많은 부흥을 합니다. 그 22년도에 와서 2년 만에 24년도에 신사참배 거부, 단체 거부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강경보통학교에서 한국 사람에게 일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일본 교장이 와서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김형 씨라고 하는 국사 선생님을 내보내고 일본 선생님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강경보통학교에 다니는 우리 교회 윤판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5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어린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 사람 조선 역사를 배워야지 왜 일본 역사를 배우느냐 해서 그걸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거예요. 강경 소년 상해단이라고 해서 어떤 시를 배우고 어떤 항일 정신을 갖고 문학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 있는 상해단이 있었어요. 그 상해단 성인으로 된 상해단도 있고 소년으로 된 상해단도 있었는데 그 소년 상해단 속에 속해 있었었죠. 그래서 이훈판석이라는 어린이가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서 거부를 하니까 교장실로 불렀어요. 야마무레라고 하는 교장이 불러서 너는 왜 조그만 놈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선생님들이 하는 일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냐고 하는 언쟁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윤판석 어린이가 끝까지 우리는 조선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조선 사람이 조선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언쟁을 붙다가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찻잔을 교장에게 집어던지게 되고 그래서 교장이 상처도 입게 될 정도로 강하게 거부를 했었 일본 역사교육 거부 사건이 소년 상해 소년단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조선 저 보통 학교에서 신사를 세워놓은 게 있어서 신사를 참배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신사 참배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 공지를 듣고 아예 한 20명 학생들은 신사참배하기 싫어서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40여 명의 학생들이 따라서 신사참배하러 한옥예배당까지 옥녀봉까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거기서 차례옷 경례할 때 인사를 안 한 애들이 한 30, 4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절을 하지 않은 아이들. 일본 학생들 어린이하고 조선 어린이들이 같이 다녔어요. 강경보통학교. 근데 신사에 절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아이들한테는 더 허리를 깊이 숙이라고 폴더 인사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일본 경찰도 그렇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쟤네들이 신사에 절을 하지 않느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들을 데려다가 취조를 해봅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사는 미신이고 미신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쟤네들이 어떻게 저런 정신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취조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한반 아이들이 뭉태기로 이제 있는 거예요. 62명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반이 누구냐면 바로 김복희라고 하는 선생님 반이었던 거죠. 그 김복희 선생님을 취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복희 선생님은 하는 말이 나는 아이들에게 절을 하라 말아 말한 적은 없다.
자기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절을 안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강경보통학교의 반사 선생님이기 전에 강경성결교회의 선생님입니다. 나는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에게 신사에 절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김보키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권고사직을 시키는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권고사직을 하느냐. 나를 자르려면 자르시오. 대신에 그 사유로 신사참배 거부라고 쓰시오. 신사참배 거부는 교육계에서 교사를 면직 처리할 사유가 못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권 탄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김복희 선생님도 항일 정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나갔고 결국은 면직 처리가 됩니다. 잘리게 되는 거죠. 그 62명의 아이들 중에 이제 5명은 다른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뭐 천주교의 아이들도 하나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62명 중에 57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우리 강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단체적인 그 거부활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아이들을 조사할 때 그런 질문 다 대답을 나온 걸 보고 안 되겠다, 아이들을 부모님을 불러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겠어 해서 부모님을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신사참배를 꼭 시키도록 하시오 했더니, 부모님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얘네들이 다 대부분 모범생이었어요. 뭐 학교 생활하고 집에서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자기의 집안 제사를 드릴 때 애들이 집안 그 조상에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보시오, 우리 조상에게 절하는 제사 때도 절을 안 한 아이들인데 당신네 조상에게 절을 하게 생겼냐고.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신앙에 투철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7, 8개월씩 구류를 살고,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때의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봐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뭐 8, 9세, 10세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상의 나이가 먹은 아이들도 있었겠지만은, 걔네들이 그 당시에 형, 오빠를 쫓아서 신사참배에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랬을까? 내가 우리 애들도 보면 10살 때 뭐 애들이 뭘 알겠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 어떤 정신에서 저랬을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형 오빠를 쫓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을지라도 얘네들이 점점점 나이가 커가고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를 겪고 6.25 시대를 겪고 살아나갈 때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장면과 기억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뭘 선택을 하거나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질 때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것이 아이들의 내면에 큰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감이 되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 신사참배 거부에 단체적으로, 그것도 애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 때문에, 아직은 조선에다가 신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시기상조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 이후에 10년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어떤 탄압을 받거나 그 일로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다 35년 이후에요. 그 이전에는 안 보였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이 땅에 대대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을 막은 사건이 바로 강경에서 일어난 62명의 단체 신사참배 거부, 그래서 선도비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하게 됐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옛날에는 뭔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
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신앙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다시 한번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탄압을 받죠. 네. 사회 활동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자 잠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신사가 있었던 자리. 아.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하려고 사람들이 도열했던 부분이 저기 운동장. 그러다 보니까 한 눈에 신사에 절을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현장에서 그때 62명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게 돼요. 그 중에 57명이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올 때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의 정신을 가져줄 수 있었는지가 매번 느껴지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데가 금강입니다. 아, 여기가 금강이구나. 군산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강경포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금강 큰 물줄기에서 격길로 네. 빠져나오는 이 물줄기가 쭉 가면은 논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군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강경포구 와서 팔고 또 이제 더 판로를 찾는 곳이 논산 시내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중간에 저 기념비 같이 생긴 거 보이세요? 네네네 보입니다. 그 기념비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네. 전라북도 여산, 익산에 있는 여산 쪽으로 갈라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물길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 기념비는 아까 침례교회의 4대 목사님, 이종동 목사님이 6.25 때 순교한 걸 기념한 기념비예요. 곳곳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 우리 아까 이헌영 목사님하고 저분하고 잘 알아요. 같이 겹쳐서 강경에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종탑. 아, 네, 보입니다. 네, 주황색. 네네. 저기가 우리 강경교회에서 개척이 돼서 나간 병천성결교회라는 곳이에요. 아, 저렇게 가까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교회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쭉 산 밑으로 쭉 내려가 산 따라가고 쭉 따라가서 가보면은 니은자로 생긴 네, 교회 건물 하나 보입니다. 보이죠? 지금의 병천교회. 아... 그리고 그 앞에 빨간색 지붕이 66인 순교비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6.25 때 73명이었는데 66명 순교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33년도에 개척 나간 병촌 성결교회라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전도사님이 시간이 되시면은 가보시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강경 성결교회는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회고 이 길을 따라서 마치 순례자의 길처럼 쭉 따라 산길을 가면 1시간 5분이 걸려요. 네. 걸어서 가면 그럼 자연의 어떤 풍경도 느끼시고 또 이렇게 산길로 가서 산책을 하고 딱 나오면 6.25 당시에 생겼던 또 어떤 순교자가 피가 어린 그런 교회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순교 순방길이라고 이렇게 좀 만들고 싶고 홍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 전사님. 오늘의 홀리로그 사회 강경편에 지금 오셔서 전반적인 얘기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이 들어보셨을 때, 아, 이런 것이 있었나 싶었고, 아마 그런 감동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오셨던 그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서 네,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좀 깊은 생각에 좀 잠겼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삐 형님과 얘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뭔가 그 신대원 면접을 본다든지, 뭔가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역에 대해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강경교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던 그러한 시간들을 감내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게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사명이, 그런 사명감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다음 세대들한테 여기 추천하시나요? 정말 완전 추천해요. 네. 게다가 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여행하러 와서도, 사진 찍으러 와서도 그렇게만 와도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안에 정말 깊은 이야기들과 정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폴리로그 사회 강연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걸로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